네, 기어타임즈에서는 항상 악기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템용일 수도 있고요, 썬탑용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갑자기 저희가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사장님이 우리가 이번에 서플라이를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페달 트레인 막막 보드들 개. 막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한 김에 그러면 우리 페달보드 가방도 하자. 그냥 이 이펙터 시리즈에 묶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페달 트레인에서 백팩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아니 이게 이게 뭐랄까, 항상 이 이펙터 페달보드를 쓰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캐링이란 예. 말이죠. 어떻게 운반을 할 것인가, 그 보드를. 아니 보드를 짜는 것까진 좋아. 좋은데 이 무거운 이 흉물을 어떻게 내가 이동을 잘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또 거기서 이제 약해요. 그쵸? 잘못 관리하면 다 뽀개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뭐 페달보드 큰거 맞췄다고 차를 살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고. 제가 예전에 그 차를 사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제가 렉 이펙터를 처음으로 사고, 그때 렉 케이스를 먼저 샀어야 되는데, 네. 케이스 먼저 안 사고 이펙터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렉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걸 담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뭐막 급하게 녹음은 잡혔는데, 막상 근데 이걸 어떻게 어디다 갖고 갈 수는 없고, 차는 없고, 그러니까 기타 이렇게 메고, 뭐 일렉 기타 하나 이렇게 하드 케이스 들고 들고, 하나는 또 이제 뭐 작은 짜잘한 이펙터도 이런 거 백팩으로 메고, 뭐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 메고, 여기다 이제 한 손이 남았는데 거기다 이제 그 렉 이펙터 렉을 들어야 되는데, 쇼핑백에다 넣어갖고 그거를 이제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게 이태원의 그 7월이야, 7월 그막 땡볕 막와 땀을 질질 흘리면서 가다가 이게 쇼핑백이 들들들들 밑에 퍽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이거를 산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펙터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맨발에 이제 저기 슬리퍼 신고 있었을 텐데 발등으로 그걸 딱 막았어, 내려가는 거를. 찍혔죠? 팍 찍혔는데 거기서 이 발등이 찍혀서 이펙터를 어쨌든 보호한 이 상태에서 내가 거기 길거리에 멈춰서 갖고 땀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이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음악 생활을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차를 사고, 피나죠? 네, 피 철철 흘리면서.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차를 구매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페달 트레인 이런 것들만 요, 뭐, 있었었더라도, 좀, 네, 다치거나 그러지 이런 않았을까? 것들만 있었었더라도 그 등에다가 뭔가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등에다가 조그만 백팩에다가 여러 이펙터들을 쑤셔놓고 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아예 딱 제대로 멜수 있는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도 사실 그 있었어요. 페달 트레인에서 출시된 전용 이 백이 네, 있었는데, 넣어줘요, 예, 항상. 그쵸. 예. 이거는 들 수밖에 없는, 아, 이렇게. 여기 뭐 있어요. 예. 어깨끈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거나잖아. 이 어깨끈이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뭔가 약간 그, 약이에요, 약에. 네, 이런, 그건 똑같이 들어있어요, 네, 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네. 이거. 네. 요 끈 있죠, 요 끈. 이 얇은 끈.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맥펜 케이스 만든 데서 만들었고요. 이건 모노 같은 데서 만든 것 같아. 리얼 네. 케이스 이런 데서 만든 것 그렇습니다.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여기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실 무거운데 그 얇은 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맥펜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돼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튼튼한 여기에, 네, 손잡이에 이 있어 아주. 앞쪽에 수납 케이스들도 이렇게 쫙 있고. 자리를 잡고 있고. 어이, 넉넉하네요, 진짜. 그렇죠.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열었을 때 바로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나노 한번 넣어볼게요. 네. 딱 들어가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딩이 엄청 두툼하네. 네, 두툼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그래서 장착해서. 이 뒤쪽에 이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쭉 이거를 빼서.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는데, 쑥 빼서 바로 연결을 장착. 해볼게요. 연결을 하시면은, 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꽤 나가요. 네, 저한 이펙트 대여섯 개 넣으면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를 등에 메면 기타를 들어야죠. 예. 네. 좋다. 이런 느낌이 되네요. 이야. 약간 소품 가방 같은 느낌도 그게 들고. 이펙트 말고 딴거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예, 그냥 뭐든 갖고 다녀도 될것 같아. 예.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아, 앞뒤로 이렇게 메도 되겠네. 앞으로 하고 뒤에다가 기타 메고 이러면은 이제 뭐 외부의 공격에서 굉장히 내 몸을 보호하기 딱 좋은. 여기 턱받이로 예, 이렇게 잘 수도 잘 수도 있겠네요. 있고요. 지하철 타가지고 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나노가 들어갑니다. 예.
요게 사이즈가 전용 사이즈가 매트로 20 전용이에요. 매트로 20. 예, 매트로 20. 네. 여기 써 있는 거 보시고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큰 거는 이제 노보 18 전용인데요. 네. 노보 18 전용은 야, 이거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가 참 이 캐리어 아니에요? 바퀴 안 달린 캐리어. 아니, 이거 바퀴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건 되게 이걸 사실 엄청나네요. 어우, 야, 이건 정말 이펙터 케이스계 모노네요. 예, 이거 좀 거시기한데 너무 크다. 이거 건우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건우 접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거 건우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건우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우를 뭐 한 두 번 접으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어우, 엄청 그 정도의 사이즈고요. 이게 방수 지퍼죠? 네. 방수 지퍼에서 해보시려고요? 네, 이것도 미어봐야죠. 장착. 예. 야, 이거 진짜 크네요. 근데 얘는 이것도 있다. 가운데 건도 있어요. 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무겁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것도 있네요.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네. 이거 그게 눈데요? 그건 허리 띵가봐요. 예, 허리죠, 허리.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딱 그 임팩트가 이게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허리를 내는 거죠. 어디 있을까요? 찾아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허리를 보호하시고 쫙 정리해주시고요. 이거 그냥 저기 산악 배낭 같은 느낌인데 거의 수준이. 요새 뭐 북한산에서 삽주실 있나? 산악용이구나 이게. 네, 이거는 등반을. 네, 저기 그 도시용이 아니라 산악용이네. 산악용. 네. 하여튼 이렇게 네. 되고 얘도.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유치원생들이 처음 가방 맸을 때 그 정도 비율 아닙니까 이거? 아, 이렇게까지 이펙터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건 얼마씩 하나요? 이거 20만원입니다. 아, 편하긴 편하겠다. 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이렇게 드는 거랑은 애초에 편의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등에다 밀 수 있다라는 게 네. 이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네, 이펙터 다 이렇게 하면 작살이 납니다. 그래도 안 작살 날 것 같아요. 패딩이 워낙 좋아갖고. 아, 지금 내가 아예 이걸 분리를 했구나. 끈 자체를. 됐어요. 아니, 앞으로 한번 미어보려고요. 아, 그거 하지 마시죠, 옛날에. 앞으로 미. 아, 이걸 또 앞으로 민다 그래. 아유. 아, 그거 하지 말죠, 옛날에. 네. 야, 이거 너무. 아니,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진짜? 야구 심판, 뭐. 아, 이거 야구 심판. 스트라이크. 뭐. 네, 이거 장난 아니네요. 네. 하여튼,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의 페달 트레인 전용 케이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캐링해서 불편함을 겪으셨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등에다가 얹음으로써 이거 쫙 들었네요, 그죠?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펙터를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 해주는 제품. 그래서 페달트는 이펙터 케이스 PT18PSCX 모델, 이 모델이 199,000원이고요 이 앙증맞은 모델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싼 건 아닙니다. 사이즈 대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뭐 퀄리티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139,000원이요 뭐 요 사이즈 있으신 분은 요걸 구입하시면 되고 이렇게 큰 사이즈 있으시면 이걸 구입하시면 되는데 요거보다는 자가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차에다 넣을 때도 만약에 차가 있어도 여기다 넣고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넣고 넣는 게. 차 이게 또 얘가 날카로워 갖고. 아, 그렇죠. 차 막 깨지고. 아니 사실 근데 차가 있다고 해서. 맨 이펙터를 그냥 신는 건 아니잖아요. 렉 케이스를 신고 이거를 신겠지. 누가 이거 파들 그대로 갖다 실어요. 그런가요? 아니 어쨌든 필요한데 생각하면 아니 그렇죠. 당연히 케이스를 같이 실죠. 기타도 그냥 안 넣죠. 네, 그 기타 그냥 안 넣잖아요. 케이스를 넣고 실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를 사고 걸어다니느냐, 얘를 사고 차도 사느냐. 네, 그거죠. 문제가 아닌가. 근데 걸어도 되고 비 맞아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에다 넣으면 제일 좋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페달 트레인에서 나온 새로운 백팩터. 네, 이펙터 전용 백팩. 백팩터. 예, 백팩터. 네, 같이 보셨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이펙터를 보호하는 건 좋지만 예,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펙터를 잘 보호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네. 잘 보호합시다. 이펙터로부터 자신도 잘 보호하시고. 그거 중요하죠. 네. 네. 네.
쇼핑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치명적인 실수. 그 이민 씨가 가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 가방도 많고 옷도 많은데 어떻게 있다 보면 갖고 가다 보면 쇼핑백을 끼는 거예요. 그 많은 가방을 냅두고. 그러게요. 아니 여기 생각해 보면은 그 렉이 들어갈 만한 가방도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쇼핑백이 그리고 그 이태원까지 가는데 버틸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버스를 탔단 말이지 그러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그렇습니다. 저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모노 트레인. 네, 모노 트레인. 네, 거의 뭐 페달 트레인 뺄게 모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3만 9천, 19만 9천. 뭐 가격은 뭐 그렇다면 뭐. 저는 뭐 재밌어요. 네. 뭐 뭐랄까. 와, 이건... 착용감이 그리고 엄청 편합니다. 야 이거 되게 또 뭐야 거북이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보는 사람은 네. 또 다르군요. 어쨌든 네. 내본 사람 8.0, 옆에서 본 사람 7.0. 7.0. 예.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한심해 보인다는 예.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꾸 막 겁나는 거 있죠 왜? 뭐 선생님 한번 매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아유 아니야 아니야 나 이펙터 싫어해 막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페달 트레인의 새로운 백팩 이펙터 케이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2탐으로 분배하고 썬탐으로 분배하고 저희는 편한 것만 쏙쏙 골라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